1997년에 등장한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 해리포터 시리즈 첫 권을 완성할 당시 작가 조앤 롤링은 3살 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던 가난한 싱글맘이었죠. 글을 쓰기엔 버거운 상황에서 책 한 권을 거뜬히 완성해낸 조앤 롤링. 해리포터의 성공은 그녀의 천재성과 재능이 이뤄낸 일일까요? 만약 그녀가 엄마로 살지 않았다면 해리포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여성은 신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뇌의 변화도 겪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의 모양뿐만 아니라 크기도 함께 변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뇌의 변화가 지적 능력의 저하를 의미하는 걸까요? 출산 경험이 여성의 뇌 기능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킨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엄마가 되면 뇌 기능이 더 향상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엄마의 뇌는 아기의 생존에 최적화되기 때문에 기억력과 판단력, 또 학습 능력이 출산 전보다 향상된다는 거죠. 이런 능력이 없다면 하루에도 수십 가지가 넘는 새로운 상황과 마주치는 육아라는 임무를 제대로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자 크레이그 킨슬리는 어미생쥐 실험을 통해 엄마의 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출산 경험이 없는 생쥐와 출산을 경험한 어미생쥐는 실험 내내 전혀 다른 행동을 했죠. 미로에 감춰둔 먹이를 찾아 먹게 한 뒤 다음 날에도 같은 장소에 먹이를 뒀을 때 그 장소를 기억하고 훨씬 빨리 먹이를 찾아낸 생쥐는 엄마 생쥐였습니다. 또 생소한 먹이인 곤충을 줬을 때도 먹이를 잡는 방법을 몰라서 헤매던 보통 생쥐와는 달리 어미 생쥐는 1분도 안 돼서 먹이를 잡는 방법을 터득했죠. 어미 생쥐는 다른 생쥐보다 5배나 빨리 움직였고 공간 지각력이 우수했죠. 또 더 과감하고 용감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건 뇌의 변화였습니다. 출산 전후 어미 생쥐의 뇌를 촬영해서 비교해본 결과 뇌의 크기와 모양이 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엄마의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엄마들이 기억력 감소와 잦은 건망증에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가 뇌의 퇴화 때문이 아니라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누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싱글맘이었던 조앤 롤링은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아기가 잠이 들면 근처 카페에 가서 글을 썼습니다. 한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양의 글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조앤 롤링.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몰입할 수 있게 해준 건 아기가 깨어나기 전까지로 제한된 작업 시간, 즉 엄마의 시간이었습니다.